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환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의제로 4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8개 권역으로 전 교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0년 제1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종단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의 당당한 권리,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신청한 개발 인허가의 즉각적인 중단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진상 파악을 위해 관련 당사자를 포함한 봉은사 소유 토지 강제 수용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불교계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자존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다음 달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의제로 4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8개 권역으로 전 교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부대중 대중공사는 전년도의 성취를 바탕으로 100년대가를 위해 더욱 전력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지역별 대중공사를 통해 교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정립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선교유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가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환경 문제 등 대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교구본사별로 사회노동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구본사 사회노동환경위원회는 교구 주요 소임 스님들과 관련 학자, 법률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